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리얼 복음입니다. 교회를 쫙 보고 있으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다르니까 교회마다 천차만별이야. 목사들의 지적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배운 신학도 다르고 교회를 잘 가야 된다고요. 근데 딱 보면은 교회마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교회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아, 다들 설교를 더럽게 못해. 성경을 보는 수준이 너무나 얕아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 서울 가서 어쩌지 전도를 했다. 그럼 주변에 어느 교회 가라고 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무서워. 전도를 해도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지. 교회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너무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너무 저조해. 세상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예수 말씀 헤아리지 못한다고.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는 예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데 예수 말씀도 심지어 다 다르고 굳이 똑같은 거 하나는 말씀은 드럽게 못 전해요. 세례요한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제자가 많았어요. 그때 막 그 일대를 다 장악했다고.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 우리 예수님을 막 적극 지지하고 홍보했거든.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질투를 느낀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 세례요한보다도 후발주자고 자기들이 봐도 세례요한이 더 더 남성미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또 말씀이 강력한데 예수님 후발주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막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또 예수님을 홍보해주니까 더 밀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거 싶어가지고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 선생님을 홍보하고 지지한 저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졸로 몰려서 쏠려서 갑니다. 질투를 느낀 거, 질투. 목사들, 좀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면 조금 보고 배우라고.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나사가점을 할라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 성경을 보는 수준도 이렇게 얕고 마음도 옹졸하고 자기 거 그러는데 세례요한 선생님은 얘들아 이제 때가 됐다. 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한테 다 가라. 그는 흥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새하여야 하겠다. 그래도 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분은 너희 신랑이고 그분이 너희 음성을 듣고 찾는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너희도 가야지. 나는 친구라서 너희들이 신랑한테로 가는 게 나는 기쁘다. 자기 주제를 알았다고 세례요한은. 근데 목사들 좀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면 좀 보고 배우지. 깜도 안 되면서 자기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도 내꺼 하면서 다른 교회는 더럽게 욕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목사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성도들한테 뭐라도 베풀고 뭐라도 잘 전하려면 조금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훌륭한 목회자 있으면 헐뜯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죽이기만 하지 살리는 건 하나도 없고 교회의 일치도 없고 싹 다 개교회주의야. 자기 교회만 잘하면 돼. 예수님은 언제 그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교회 몸입니다. 몸된 교회. 예수님이 막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체는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 교회는 건물은 막 여러 개 있어도 예수님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다 예수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몸이에요. 다 달라. 그런 게 이 나라에 이 지구에 있으니까 교회가 일체가 안 되고 아이고 얼마나 보기가 흉물스럽습니까. 또 거기서 또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하는데 성경 보는 수준은 아주 그냥 얇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성도들이 불쌍해. 교회를 잘 가야 됩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하나의 교회 다 같은 말을 한다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예수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성령님이 미움 그래 안 해요. 우리 성령께서 사람 속에 다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너랑 나랑은 하나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 말씀을 기록했어. 성령께서 예수 말씀을 기록했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말씀을 합니다. 성경책은 성령책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예수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한다고. 근데 교회 교회마다 다 틀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교회여 목사들이여 까미 안 되면 성도들을 훌륭한 목회자한테 보내라. 그리고 너희도 가서 배우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성장을 하지. 옹졸하게 네 스스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말씀이 나오지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예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귀히 여겨 다같이 같은 말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고 같은 성령 같은 예수 말씀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교회 같은 식구, 같은 가족,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